냄새 좋아. 엄청 약재 냄새 같은 게 난다. 현지의 맛인가? 엄청 향신료가 많은데? 재료가 이미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너무 엄청 진한데? 내 손이 따지게가 있어? 무슨 못 살렸어. 응, 먹어 이제. 먹으면 되지. 근데 진짜 맵다. 어, 먹어도 돼, 바로? 응. 그냥 척취해서 먹어? 안 죽어, 안 죽어. 어! 장난 아니야. 어, 진짜 맵다. 근데 맛있어. 코가 뚫렸어. 역대급 허거야. 왜? 너무 맛있어? 오, 허거에 스팸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스팸 이즈분들? 진짜 맞아. 맛있어. 근데 왜 멤버 구성을 이렇게 했어? 우리 처음에 허거 먹었을 때 넷이서 갔었잖아. 그때 엄청 합이 좋았잖아. 아, 맞아. 맛있게 먹었지. 흐름 끊기는 거 싫어하고 뭔가 떨어질만 하면은 바로바로 제깍제깍 가져오고 먹을 때 난 좀 약간 흥 떨어지게 하는 사람 있으면 싫거든. 나도 깨작거리는 거야. 그래서 없스럽게 먹어야지. 잘 먹는 사람들로만. 근데 만약에 나랑 같이 먹는 사람이 뭔가 깨작대고 이러면은 되게 단순하게 사람이 이거 맛없나? 맛없나 보다 이렇게 되고 같이 막 이렇게 맛있게 먹자니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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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는 거야. 맞아 약간, 맞아. 뭔가 약간 보람차다 해야 되나? 실제로 맛있고 맛없어는 상관없어. 그리고 약간 음식점 갈 때 둘이잖아. 그러면 한 세 개 시키면 약간 거기서부터 흡족하다 해야 되나? 이 소리 이상형이잖아.
이번에 만났지. 둘이서 4개 시켰지. 근데 쉽게 그걸 말 못하잖아. 약간 눈치 싸움 해야 되잖아. 만약에 내가 사는 거면은 야 더 먹자 이렇게 하는지 되는데 만약에 n분의 1 하건가? 뭔가 걔가 사는가 이러면은 좀 꺼려질 때가 많았어. 내가 내는 거면 차라리 더 시키는 게 마음 편한데 누가 사는 거면 아니 그래서 어제도 친구랑 엽떡을 먹었는데 소심하게 2인 엽떡을 시키고 중국 당면 추가했지. 주먹밥에. 근데 진짜 떡이 금방 동나더라고. 그래서 밑밥 깔았어. 아 이거 이렇게 한번 다시 리셋했으면 좋겠다. 친구가 접속 먹어. 똑같은 거 또 시킬까 이런 거. 아 그럼 너무 오래 걸려서 와 그 사이에 배부르니까 뭐 토핑 같은 것도 추가하자고. 그래서 우동사리를 추가했거든. 나온 그게 야 이럴 거면 우리 다음부터 3, 4인용 그거 먹자고. 그럼 뭐라나 양이 딱일 것 같다고. 맞아 그렇게 합이 있는 게 중요해. 2인 엽떡 혼자 먹지. 맞아. 나 그냥 3, 4인 혼자 시켜. 아니 2인분이 배달이 안 되니까. 아 근데 진짜 엽떡은 뭘까 진짜. 그게 약간 마라 같은 거야. 어떤 맛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먹고 싶다는 감각만 남아있는 거야. 진짜 딱 그거야 엽떡. 약간 때리면 아 땡긴다 이렇게 돼버리지. 마라탕집이 진짜 많이 생겨서 좋아. 그냥 체인 마라탕집 이런 거 먹었을 때 마라만 났어? 나 깜짝 놀랐잖아. 나 바로 망고 플레이트 1점 날렸잖아. 입었잖아. 아니 그 0점 주는 이런 건 없나? 1점 났던데? 아 근데 난 좀 너무 충격적인 거 마라탕이라고 했는데 그냥 약간 라면 짬뽕? 아 맞아. 진짜 싫어. 마라 맛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일단 소스 바에 갔는데 재료가 3개밖에 없는 거야. 소스 바에 조금밖에 없는 데는 진짜 탈락이야. 맞아 맞아. 그 소스 바라고 했어. 고수도 없고. 고수 없으면 고수 없으면 안 가지. 불법이야. 나라에서 금지해야 돼. 그냥 국물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마라탕이 아닌데 되게 맛있는 맛도 아니고 이름이 마라탕인데 왜 그렇게 바꿨지?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. 아무래도 장사하려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을 테니까.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꼭 좀 현지화한 그런 것보다 아예 원래 본연의 오리지.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맞아. 모르는 것 같아. 그때 그 맛을 먹고 싶은데. 맞아 맞아.